Chat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6월 25일. 오늘 주제는 강사와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서핑 강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색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기존의 서핑 강습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기존의 서핑 강습은 보통 강사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유 서핑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자유 서핑을 할때 어떤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제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이 자유 서핑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케어를 할 때보다 더좀 위험 요소가 많다. 그래서 체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자유 서핑을 해가면서 즐겁게 좀 쉬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전하게 서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안전에 더 신경을 쓸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원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좀더 안전에 집중한 그리고 좀더그 강습 내용에 충실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존의 어떤 서핑 강의 프로그램. 기존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강의 플러스 자유. 강의 플러스 자유. 자유 체험. 이때 이제 위험 요소가 좀 많다라는 점.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온리 강사가 강습을 하면서 안전을 신경 써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1회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그래서 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번과 1번이 같이 병행이 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네 번째는 캠프형 프로그램으로, 요거는 이제 2번이 이제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회 연속으로 하는 이런 과정은 서핑뿐만 아니라 패들보드 역시도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SUP도 지금 기존에는 1번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에 고려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좀 강사 리뷰를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론칭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왜 서프 강사가 서핑 초보자들을 위해서 모든 레슨에 신경을 써야 하나? 첫 번째 이슈는 안전입니다. 안전. 서핑은 위험할 수 있으며 특히 바다와 파도, 서프보드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강사는 올바른 기술, 해양 인식,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조금 더, 프로그램을 그냥 안전, 기술, 이 위주가 아니라 시작과 끝을
안전과 기술로 예, 플러스해서 방사와 함께 마무리한 그런 어떤 서핑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라는 점, 이 점이 이제 좀 다르고, 그 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될수 있냐면, 안전에 대한 2번까지 포함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안전하게 떨어지는 것. 떨어진다면 좀 표현이 이상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파도를 통과하는, 헤드아웃 하는 법. 다른 서포들과 충돌을 피하는 방법. 이거는 보드 컨트롤 또는 주의 집중. 이런 것 등에 해당이 됩니다. 자신감을 형성한다. 초보자들은 종종 바다와 서핑의 복잡성에 의해 우측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험을 할 때까지, 서핑을 충분히 이해를 할 때까지 기초적인 것을 알므로써 어느 정도의 그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위축감이 형성이 될수 있다. 강사는 격려와 긍정적인 강화, 그리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신감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적인 강사는 초보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서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도와준다. 다음에 이제 기본기 가르치기. 서핑을 배우는 초기 단계는 좋은 습관과 강력한 기초를 다지는 데 매우 중요하다. 강사는 초보자들이 패들링 일어나는 법, 보드 위에서의 위치 잡기, 파도 역학기 등 필수 기술을 배우도록 배한다. 처음부터 올바른 지도를 받으면 나중에 고치기 어려운 나쁜 습관을 방지할 수 있다. 기본기, 서핑에 대한 기본기를 가르친다. 학습 경험 강화. 좋은 서핑 레슨은 단순히 파도를 타는 것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 강사는 서핑 에티켓, 바다 읽는 법, 환경 존중 등 종합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은 초보자들이 더 나은 서퍼가 되는 것뿐 아니라 스포츠와 자연에 대한 깊은 감사를 심게 해준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접근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고객 만족. 학생들에게 진정한 관심과 헌신을 보여주는 강사는 긍정적이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만족한 학생들은 계속해서 레슨을 받으려 하고 강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며 서프 학교의 장기적인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비즈니스의 명성과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배우고 기술을 익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서핑 실력을 향상시켜서 서핑을 즐겁게 탈수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 좋은 서프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 성장의 즐거움. 서핑을 배우는 것은 변혁적인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보와 즐거움을 신경 쓴 강사는 이들의 개인적인 성장을 도와주며 인내심, 끈기, 성취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스포츠를 더 즐겁고 만족스럽게 만듭니다. 학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서프를 배우는 초보자, 학습자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커뮤니티와 문화. 서핑은 강한 커뮤니티와 문화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신경 써서 돌봄으로써 강사들은 그들을 지역 서핑 커뮤니티에 통합시키고 서퍼들 간의 우정과 존중을 증진시킵니다.
이는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서핑 문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커뮤니티와 문화. 직업적 책임. 전문가로서 서프 강사는 고품질의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후보자들을 신경 쓰는 것은 스포츠를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직업적 헌신과 윤리적 의무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 집중한 서프 강사들은 초보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서핑을 배울 뿐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평생의 사랑과 존경을 키우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올케어를 하는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프로그램이 자유체험이 아닌 1대1 또는 1대 소수. 소수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안전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이때 프로그램에서는 고객의 배우는 사람의 안전 기술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거기에 따른 사실은 이제 서프 강사가 지속 끝날 때까지 케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더 비용이 추가가 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품질과 그다음에 비용과의 어떤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